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어발을 소개할게요. 지금은 이 넘버 6 가디건 뜨고 있는데, 지금 몸통 다 떴고, 팔 한쪽까지 떴어요. 굉장히 엄청난 볼륨 소매죠. 좀 여기 암홀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소매 한쪽만 뜨면 되는데, 왜 항상 이렇게 소매 한쪽 뜨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뜨기 싫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귀찮아요. 거의 이 소매 코가 허리 반쪽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허리 반쪽보다 큰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몸통을 뜨는 느낌.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잘안 자라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다시 뜨려면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다시 떠야 되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상태까지 완료했고 새로운 도안을 다운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도안을 다운받았는데 이번에는 가디건 넘버 4 약간 청키한 스타일의 가디건 넘버4를 다운받았고요. 요런 느낌의 도안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구매했던 솜솜뜨개 알파카 실로 뜰 생각이고요. 얘는 올리브 색상입니다. 올리브 색상이고 전에 가디건 넘버 6 뜨려고 스와치를 냈었는데 생각보다 무늬가 잘안 보이고 보이시나요? 무늬가 잘 눈에 안 띄고 패팅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로는 그냥 청키한 느낌의 가디건을 뜨려고 이 도안을 다운받았습니다. 지금은 스와치를 뜨고 있어요. 얘는 피셔맨 립으로 진행되는 스웨터여서 피셔맨 립 지금 스와치를 뜨고 있습니다. 왠지 얘는 되게 단순한 무늬가 더 예쁠 것 같아서 뜨고 있는데 얘는 굉장히 헤어가 엄청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코가 잘안 보일 때도 있어요. 저는 두 겹으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한 겹으로 구매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6mm 바늘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 지금 6mm 바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게이지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7mm로 뜨고 있습니다. 7mm로 뜨고 잘안 맞으면, 다시 게이지를 내야겠죠? 요런 피셔맨 립 느낌이 날려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실이 굉장히 뭐지?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예뻤는데 이게 헤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색상은 굉장히 예쁜데, 무늬가 생각보다 잘안 보여서, 예쁘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떠봐야죠. 문어발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손이 두 개여서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내내 갈 데가 없어서 뜨개질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리 실을 다 구매해놨어요. 이것도 뜨고, 그리고 또 눈여겨보고 있는 도안은 베스트. 요새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막 옷가게 같은 데도 베스트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나 베스트인가? 라나님 거? 그게 요새 또 유행하길래
아마 이거랑 같이 문어발을 세 개로 늘려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피셔맨 립을 해도 솔직히 이게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무늬도 잘안 보이고, 저는 두 겹으로 떴는데도 이런데, 그 리뷰에 가보면은 세 겹으로 뜨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무늬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와치를 다 떠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